안녕하세요. 네, 들어오고 계신가요? 네. 요즘 집에서 많이 지내고 계실 테니까 저도 요즘 그 짐을 못 가서 선생님. 제가 최근에 홈 트레이닝을 시작했어요. 근데 뭐 저 혼자 하기는 좀 그러니까 오늘은 같이 한 멤버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도 따라해 주시면 오늘 아주 네. 좋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결과 그 자리 선생님이 한복하면 복근이 식스팩으로 나온다는 거죠. 유명하거든요. 네네. 유명하죠. 오늘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서 따라왔거든요. 네네. 맛있는 거 없어요. 태영 씨는 너무 쓰고 하면 돼요. 네네. 자, 뭘 해야 되는데. 네. 오늘 뭐 그. 아, 금방 더워질 거예요. 걱정 마. 금방 더워질 거예요. 깨 해야 돼. 땀을 내야 돼. 히터 틀어줘 갑니다. 여러분도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히터를 튼다 하면 뭐 환영합니다. 일단 힘 빼지 마세요. 네. 자니스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비는 없어요. No mercy. 이미 유타는 힘을 빼고 있고요. 아, 진짜 그 운동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저도 요즘 집에서 하고 있어요. 네, 힘 빼도 괜찮아. 잠깐만. 그럼 여러분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해볼게요. 와, 진짜 벌써부터. 야, 선생님 음악은 없어도 돼. 음악 있으면 이제 안 들리니까 없는 걸로 하는 게. 야, 이거 20kg야? 그 20kg. 야, 청소사람 클리어가 혹시 듣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너를 위한 3kg 갖고 왔어. 그렇지. 4kg 맞지. 조금 있다. 아, 그래? 일단 선생님이 말해. 일단 스트레칭을 해야죠. 이게, 아, 우리 스트레칭 좀 달라요. 누워주세요. 이게 근데 지금 진짜 평소에 하는 것들입니다. 예. 아, 차가워. 잘 자요. 네. 오케이. 일단 팔을 벌리고 일자를 만들어 주세요. 차가워. 그다음에 팔 가까이 가슴 쪽으로 갖고 오고 리얼이다. 그다음에 테이블. 아, 이게 지금 어깨 어깨랑 가슴을 어깨 팔 벌리는 것 같은데. 네네, 그 느낌. 그 느낌이야? 네, 잘하고 있어. 어깨 탈 걸리는 느낌? 네, 잘하고 있어. 네, 끝나고 잘하고 있어요. 네, 돌아오세요. 네. 돌아오세요. 돌아와서 네. 90자를 만들어주세요. 왼팔로 90도 90도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올려주고 또 밀어. 어깨는 반대쪽을 꼭 가져가야 돼요. 아, 좋아 좋아. 야, 이건 진짜 할 거야. 아, 그거야. 그 가슴이 찢어져요, 이거. 아,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야? 네. 선생님, 여기 이거는 어디 이거는 다 있는 거야? 이것도 똑같은 가슴과 어깨. 네, 오늘 푸시업을 한 115개 정도 하니까요. 네, 그걸 위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이제 반대쪽 갈게요. 하나, 둘, 셋. 아, 여기 좀 나왔다. 네, 그거면 이제 짧게. 선생님, 왜 얼굴이 나왔어? 엉덩이가 아프니까 다리를 너무 돌렸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돌아와서 스트레칭할 때는 천천히 하는 게 포인트고요. 90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더. 좋아요. 유타 허리가 꺾이지면 안 돼요. 아니, 이거 진짜 천천히 해가지고 뒤에 보고 계신 분들도 따라할 수 있게. 여러분 따라하고 있죠? 따라하고 있을 거예요. 네. 아, 미우씨 좀 아프다. 네. 딱 그거 적당히 아파. 네? 우리 그거 닭 같은 거 먹을 때 먼저 뼈 분리시키는 거 알아요? 그렇죠. 지금 그거를 좀 먼저 경험하고 있는. 그 이미지로 하면 더 잘 됩니다. 그 이미지야? 네. 돌아주시고 아빠를 찾으세요. 왼쪽 팔을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런 다이어트까지. 이제 꼬고 왜 이렇게 아프지? 아니 여기서 왼쪽 다리를 올릴게요. 우와 안 나 이거. 아, 몸에 힘을 풀어주시고 힘내야 되죠. 처음 하시는 분들 조금 불편한 감이 있고 왼쪽 팔에 피가 안 통할 거예요. 근데 저릴 때쯤 해볼게요. 팔이 안 느껴질 뻔할게요. 저요. 근데 아, 네, 진짜 이거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파. 네, 일단 그럴게요. 다리 천천히 올라와 주세요. 왼쪽 팔 천천히 돼서 다시 반대. 그 다음에 오른팔 넣을게요. 이번에 저는 오른팔이 좀 안 되는데 오른팔이 조금 너무 타이트하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오른데 좋아요. 운동은 힘든 거에 그걸 더 빨리 받아들이는 게 마음 편해요. 하트에 거의 귀엽다.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주는 거 동물 속에 주는 거예요. 여기서 동물 속에 꽂혀서 코디도 맞아. 너도 동물 수처럼 이게 진짜 근데 어깨에 줘. 이게 아픈 것보다 훨씬 느껴지는 거. 오른쪽 다리를 다시 펴주세요. 팔이 안 느껴질 때쯤 그만하실게요. 너무 아파서 엄청 느껴지는데. 그러면 계속 하는 거. 그래서 땀난 것 같아요. 무슨? 느끼세요. 느껴요. 다리를 천천히 다시 돌려볼게요. 스트레칭 할 때도 꼭 천천히 해야 돼요. 예. 팔 다시 돌려볼게요. 엉덩이를 조금 더 뒤로 가야 돼요.
허리가 안 꺾여지게 복근에 힘을 주어 서서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 따라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하트 안 눌려도 돼요. 하트 괜찮아요 여러분. 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유타 엉덩이 조금만 뒤로. 그 다음에 이거를 팔꿈치 갈게요. 그다음에 다리를 조금 더 넓혀 볼게요. 어, 태형이, 태형이 좋아요. 우와, 유연하네. 어, 태형이 유연하네. 숨 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인헤어, 엑스헤어. 그다음에 발꿈치를 모아 볼게요. 그다음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것도 복근 저요. 아 이거는 네. 그러니까 허리가 꺾이면 안 되고 허리를 꺾으면 이제 허리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올라갈게요. 그다음에 오른다리만 뺄게요.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뒤로 왔다가 앞으로 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왔다가 그다음 다리를 돌아오고 싶어요. 안 된다니 그렇게 뒤로 왔다가
아직 운동 시작 안 했구나. 안 했어요. 리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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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팔을 올리신 게 오케이. 아, 손을 쳐다봐 주시면 더 좋아. 내 손 어디 문제 없나? 없어요. 없어요. 천천히 내려와서 팔꿈치 다 우와 기준 진짜 무릎 닿아줄게요. 다음에 천천히 올라와서 올려서 다리 잡을게요. 그 다음에 오른팔 한 운동 한 개 주세요. 고개는 앞에 이렇게 보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꺾어주는 게 목에 편해요. 와 우리 NCT 예리가 10개? 10개 가실게요. 하나
네, 팔 좀 털어주고. 좀 세진 것 같아요. 어, 아, 팔은 아니에요. 가슴은. 가슴. 가슴을 줘요. 네, 가슴이 안 세진 것 같아요. 항상 가슴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거와 생각 안 하는 차이 확실히 있어요. 에너지 좋아 보이네. 한 번 더 할게요. 마지막 세트 이렇게 해서 복근에 항상 힘을 주고 약간 당겨줘야 돼요. 팔꿈치는 안쪽으로 세네. 하나 둘 얼굴
계시죠? 야! 많이 보고 있어. 아 몰라. 다 몰라. 이분들이 다 따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서 강사 1위 된 것 같은데. 여러분 하트! 하트 1위 강사야! 하트 그렇게 어떻게 늘렸어?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지금 홈 트레이닝이 얼마나 좋은데요. 아. 다 티형이 너무 힘들어 보이네. 다 끝났다. 아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약간 내 자신이 좀 더 멋있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어 좋아 좋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진짜 하루에 그 텐션이 달라요. 맞아요. 잠도 더 잘 자요. 원래 오늘 잔이의 잔 트레이닝 받는 사람이 사실 따로 있었잖아요. 누구야? 원래 누구야? 원래 멤버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은 다른 릴레이 V앱에 참여하기로. 아니 근데 지금 30분 했어. 그니까 아 근데 스트레칭을 20분 했어? 거의. 맞아 맞아. 네. 충분히 쉬는 거 같은데? 여러분 충분히 쉬었죠? 또 해 바로 조금 아, 쉬고 싶다는데 이번엔 근데 조금 더 재밌어. 내가 새로 샀거든 이걸. 아 여기 모래 주머니도 있네. 모래 주머니도 나중에. 아니 그거는 저번에 그냥 일단 뭔가 이건 태형 거 아니야 그거? 맞아. 태형이 이걸 든다고? 아니 모래 주머니. 아 여러분 캔틀벨이 있어요. 캔틀벨 없으면 그냥 그냥 맨몸으로 해도 괜찮아요. 그거 몇 킬로야? 아, 이거 20킬로. 20킬로? 캔틀벨 전신 운동? 20킬로 괜찮아? 해보가 안 되면 그냥 할게. 오케이, 일단 앞에 놔주세요. 야 20킬로면 내 몸무게의 3분의 1이다. 앞에 놔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조금 벌려서 약간의 뭐라 해야 되지? 트라이앵글? 삼각형?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다리를 너무 벌리지 말고 적당히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약간 누가 이렇게 치듯이 내려갈게요. 네. 그 다음에 허리는 꼭 이게 힘을 약간 일자로 만들어주려고 하고 잡고 조금 일단 당겨서 이 상태 보이시죠? 네. 네, 안 보이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일단 나 한번 봐. 나 하는 거 보고 해요. 오케이. 땡겨서 올려. 이게 포인트가. 올려. 뽀뽀. 그거지. 뽀뽀하고. 포인트가 여기 힘으로 이걸 빼는 게 그냥 복근에 힘을 주고 이게 힘을 이때 파워 있게만 처음에 초반에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다리 살려고 이쪽으로 여기까지 와서 지금 끝까지 와서 땡기고 이런 느낌. 아, 이거 했어. 열 개 갈게요. 열 개? 열 개 해서 자세 만들고 여기 겨드랑이 힘 주고 땡겨줘요. 네. 팔 빠지면 안 돼요. 네네네. 하나, 둘, 셋. 우리 거 이제 다섯, 일곱, 여덟, 야 저걸로 한다고 와 대단하다. 아 이거 잘하면 안 무거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이게 팔이 다쳐. 스윙이니까 이게 처음에 힘 주고. 이거 뭐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니야? 스윙을 나 팔린 이런 거.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허리 근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복근으로. 아, 이거 막 일단 팔로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 근데 이거 봐봐. 옆으로 봐. 잠깐만.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생활 될 때 겨드랑이 힘북 주는 게 포인트예요. 아. 무릎도 바깥쪽으로 나가야 돼요, 좀. 네.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이 자리에
눌러요. 아, 그게 어려워. 다들 잡으실게요. 그리고 이 벨트가 좀 편하다. 큐킹. 네, 셋, 세븐,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서 여러분들 시청자 입장으로 같이 볼게요 그냥. 나 이렇게 시청자 입장으로 볼게. 그러면 유타와 나는 마지막, 네 마지막 다리 올려서. 다리 올려서. 근데 이거는 진짜 잘못하면 허리가 아프니까. 아프다 싶으면 그냥 하지 마요. 아프다. 이게 지금도 나는 그. 내 허리가 바닥을 잡고 있거든. 아.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뭐야? 네. 이게 아니라 이거거든. 그러면 나 여기가 막 세. 그다음에 여기서 계속 그걸 유지해. 아 이거 진짜.
이거 그러면 10개만 할게요. 네. 준비, 네. 하나, 둘, 허리가 뜨면 안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거 두 세트만 더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거부터. 아, 진짜? 이거 뻥이고. 아, 원래는 해! 원래는 하는데. 오케이. 지금 몇 시야? 한 시간씩 위에 조명이 너무 많아서. 지금 딱 50분이거든? 10분. 얘기할 게 아니야. 아, 봐봐. 마지막 하나 하면 돼. 핸드폰이 어디 있을까? 잠깐 쉬고 있어요. 네. 여러분 마음 힘들어요? 물 잘 마셔야 돼요. 선생님 언제 마지막이래요? 지금 마지막. 이거 이제 마지막. 이거 유타 핸드폰이죠? 네. 이거 잠깐만. 아, 이건가? 네. 네, 마지막 그냥 2분 플랭크 가실게요.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원래는 2분 하는데 오늘은 네, 30초 딱 2분. 네, 준비. 이거 복근에 힘 주고 절대 허리가 꺾이면 안 돼요. 둘째 셋. 2분 후경은 10분 더 할 거예요. 앤 더. 아, 원래 노래가 있어야 되는데. 노래? 아, 저 노래 틀어주세요. 노래. 일본 시기 노래. 일본 시기. 좋아. 야, 파이팅 넘치죠.
태형이 태형이 내가 저 얼굴 보여서 너무 안 보인다. 여러분 잘 따라하셨죠? 이거 다시 보기 환영합니다. 다시 저도 다시 보기 할 거예요. 신호가 안 좋다요. 안 끊기나? 아니 근데 잔이가 이거를 숙소에서 맨날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도 이제 같이 알려줬죠. 통명 두 명 알려주면서 토하는 거 아니지. 통명 두 명 알려주면서 그때마다 저는 없었는데 오늘 직접 체험해 보니까 오늘 딱 하루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루 하면 한 일주일 가지. 일주일. 그 알배기미. 그리고 자니가 하는 운동이 역시나 우리 중이 하는 운동이라는 다르구나라는. 네 재밌어. 약간 스트레스 해소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뭔가 맞아. 혼자서 이제 몸 쓸 일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은 뭔가 맞아. 뭔가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심지어 몸까지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그리고 하루에 모티베이션도 올라갈 것 같아 이거. 난 그래서 한 최소 이틀에 한번 하려고 해. 와. 저도 해야겠다. 이게 왜냐면 요즘 막 짐 같은 데를 갈 수가 없으니까 홈 트레이닝을 딱 이 정도만 하셔도 진짜 많이 하신 거라고 저는 정도인 거 같아요. 충분해요 이것도. 많이 한 거 같아. 제가 유튜브에 보기만 해도 정말 홈 트레이닝만 쳐도 진짜 많거든요. 음료수를 사줄게. 아 태용이가 우리를 위해서 음료를 사줬어요. 오랜만에 땀 났어. 땀 났어? 응, 땀 났어. 좋아. 여러분들도 땀 났을 거예요. 와, 나 바지 구멍 났다. 나 마지막 그거 뭐냐? 그 홀딩 할 때 땀 많이 났어. 아, 나도 땀 좀 났어. 그게 약간 마무리하기 딱 좋은. 뭐 마실래? 망고. 연습생 때 생각났어. 어. 맨날 했잖아 이거. 망고 커피 엔젤 푸드. 나 커피를 아 자니 커피 마실래? 두 개 커피로 했어. 너 둘 다 커피? 야. 야 뭐야? 그럼 나 엔젤 푸드. 아, 예, 그럼 나도 엔젤푸드. 엔젤푸드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나 커피. 그래. 엔젤푸드는 내가 먹을게. 네가 먹어. 망고도 있어. 망고 커피. 알았어. 파이팅 있어? 어 있어. 땡큐. 아! 아이고. 아니 이거 진짜 날 만하다. 나 진짜 이번 이날에 이 오늘 기계 계기로 가서 할 것 같아. 근데 이거 너네랑 같이 하니까 괜찮아. 아 진짜? 혼자 하면 힘들어? 혼자 하면 조금 무슨 생각해? 그 의지가 약간 일단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예를 들어 45분이 걸렸다면 나는 이제 1시간 반. 아 그러니까 막 또 시동 걸기가 아 그래서 떨어지면 맞아.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같이 하는 게 확실히 재밌고 시간도 빨리 가고. 태형 좀 들어. 그리고 손소독 제가 냄새 네이처 냄새 좋아. 네이처 리커버리. 냄새가 좋아. 향이 좋아. 향이 좋아. 나 이것밖에 안 써요. 공공의 자연. 그렇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자연 그런 느낌. 유해 하지만 세균은 자연이 아닌가 봐. 아, 그렇지. 아 근데 이거 세균은 제거해. 색깔이 되더라. 이거 근데 포도 향이 좋아 나. 저도 포도 향 좋아. 네, 포도는 달라. 냄새가 더 좋아 이거. 이거 화장실. 미국 화장실 가면 나. 아 그렇지, 약간 그 소독. 그것도 소독. 아 이건 좀 어제 도영이랑 브이앱 할 때 먹었던 그 포도주. 나 너네 하는 거 좀 봤는데 귀엽더라. 우리? 귀엽구나. 우리 어제 소풍 잘 나갔더라. 도영이가 자꾸 옆에서 나한테 형 텐션 올리라고 이래. 도영이 자주 시키는 거 봤어. 야 근데 핑크님은 텐션 올라갈 필요가 없어. 스파게티 그려와 이러고 있어. 아 모르겠다 이러고 있어. 그때도 한 시간 했어 어제도? 어제 계속 끊겨가지고 거가 지리산이야 가지고 청진이 잘 안 되더라고. 우리 집에서 했잖아. 우리 집에서 맞아. 그래가지고
그 끊어서 한 1시간 20분? 아 뭐 1시간 좀 넘어서 했을 것 같아. 근데 요리를 하면 그렇게 맞아 맞아 맛있게 먹던데? 요즘 최근 최신 그만 그나가 봐야죠? 그만? 요즘 어떻게 와, 뭘 와. 어떻게 지내? 왜냐면 아. 나 뭔가 오랜만에 만난 느낌이 있어. 약간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뭐지? 아 그림 그리고 좀 아 너 얘 그림 진짜 대박이야. 그림 그리고 그리고 아 독서를 다시 시작했고 책 많은 거 책 그리고 게임 드래곤볼 이거 아. 하고 또 뭐하지? 또 아 연산 노래 연산 많이 보고 그런 거? 연습 아니야? 아 연습실 자주 연습실 왜냐면 저는 숙소에 계속 있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어디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네 연습실이 계속 나갈 수 있으니까. 유타 요즘 쇼핑도 많이 해요. 아 맞아요. 옷도 많이 사 썼었어요. 네. 요즘 관심이 갔어. 패션 쪽으로 좀 있어요. 네. 아트. 그래서 나중에 태용이처럼 좀 뭔가 옷에 뭐 그려보고 싶기도 하고 신발 하나 사고. 아 그런 걸로. 최근에 그 가방 꾸민 거 해찬이 줬는데. 아 진짜? 제대로. 원래 해찬이 준다 그랬어. 나중에 진짜 같이 그려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거 VR에서 그렇죠. 아 그래 그래 나중에 그런 거 하자. 나중에 막 그래피티 같은 거 하자.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거 사가지고 우리 저 한강 가면은 아 좋아 좋아 거기 해도 되거든. 아 해도 돼? 그럴걸? 그러니까 그게 다 하긴 하더라고. 대신에 뭔가 룰이 있긴 한 거 같아서 뭐 하면은 완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아 진짜? 아, 또 확실하게 몰라. 근데 그렇더라 하더라고. 가끔씩 근데 하는 거 보는데 진짜 잘하다. 진짜 잘하더라고 거기. 나는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부러. 에이. 근데 맞아. 근데 나는 우리 가끔씩 우리를 그려주시는 분들 있잖아. 아 나는 그런 아트 보면은 난 되게 진짜 모호한데. 때는 그거는 진짜 제대로 배워야 되잖아. 맞아. 이게 코가 어디 있으니까 눈이 여기 있고 약간. 그거잖아. 그 막 이게 얼굴 모양 그리 전에 막 선 그리고 맞아. 그리고 그다음 또 지우고 맞아, 맞아. 막. 그리고 다들 스타일이 있어.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스타일들이 다 있어. 아, 성격이 나눠 보는 게 재밌어. 잔이는? 잔이는 요즘? 나는 뭐 혼자서 운동도 하고 가끔씩 나도 음악 작업 조금 하러 가고. 아 그리고 어제도 춤 춤하고 춤추고 안무 배우고 그치? 아 춤 수업했어? 응. 선생님 누구야? 있어. 지금 얘기해? 아 얘기해도 되죠? 유진쌤? 유진쌤 체인 알려주신 분 있죠? 아 한국 사람? 한국 분이야. 모르겠어. 얼굴은 알고 얼굴 보면 아시. 아 아니 왜냐면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서 나한테 말했어. 아 얼굴 보시면 당연히 알지. 당연히 알지. 태영이. 그래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여주세요. 어? 아 네 노래 들었는데 굉장히 힙해. 힙하고 무겁고 뭔가 진짜 힙합. 탑바다 힙합. 원래 힙합이 뭔가 베이스가 되지 않는 뭔가. 좀 약간 좀 더 요즘 트렌드? 트렌드? 요즘 트렌드 배워 좀 더 알고 싶었어. 그치 그치 그런 것도 나중에 진짜 연습해서 잘하면 올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 네, 아무튼 약간 어떻게든 좀 이 시간을 알차게 맞아 하고 있어요. 뭔가 나는 다들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 취미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멤버들은 약간 이전까지는 그렇게 막 확실히 있진 않았었잖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멤버들이 취미가 많아지는 게 좋은 것 같아. 취미 중요하죠. 왜냐면 취미가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일로도 연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막 공부나 뭔가 그런 것만 말고 여러분들의 취미도 많이 많이 진짜 해야 된다라는 게 나는 요즘 나도 느끼는 그렇게 게 맞아. 공부가 다 그 자신만의 길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취미를 소중하게. 그리고 취미라는 게 확실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랑 색깔들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런 거에도 약간 확실히 뭔가. 참고로 저는 게임만 했는데 게임과 전혀 관계 없는 일을 하고 있지만. 아니. 내 생각에 좀 연관돼 있어. 왜냐면 나도 요즘 하거든. 너 많이 하더라. 요즘 많이 해. 나도 진짜 많이 해. 나 이제 카카롯 고쿠 있잖아. 레벨 140이야 지금. 근데 그 고리 게임 너가 250까지 했더라고. 아직 멀었네. 아직 멀었어.
아직 너는 그 사람들에 비해서는 애기네. 애기지. 한반 대 반이면 너는 아 그게 온라인 게임이야? 아 온라인 아닌데 이게 레벨에서 싸우는 거? 싸우면 수차가 나와. 한번 때리면 막 이래서 초 2초 레벨업 되면 막 2방 3방 막 이렇게 올라. 아 그런 게 있어? 그러면 무조건 레벨 높은 사람들은 계속 높아지겠네. 응. 그러면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은 계속 적고. 맞아. 약간 슬프다. 약간 뭔가 거기서도 뭔가 사회가 어떤 그런 사회가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되잖아. 많이 적용. 아, 그니까 회복약 사우나가 회복약만 진짜 500개 있고 500개 있고 죽을 때마다 하고 갔어. 뭐 먹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방 왔는데 진짜 20분 걸릴 때 있어. 아 진짜? 아, 그 옛날에 막 어릴 때 게임할 때 그런 막 스토리 있는 게임하면 진짜 물약 챙기잖아. 그러면 그 보스 한 번 맞고 도망가서 약 먹다가 맞아, 또 맞아, 도망가고 맞아. 약 먹고 또 그런 스타일이야. 아니면 죽으면 살려주는 캐시 아이템. 그거 무조건 세이브를 하고 해. 맞아, 세이브 해야 돼. 죽을 것 같으면 거. 맞아. 죽을 것 같으면 거. 야, 계속. 아, 옛날에 포켓몬스 그렇게 했는데. 맞아. 보스 싸울 때. 그리고 진짜 좋은 포켓몬 잡으러 가기. 맞아. 할 것만 있어. 맞아. 아, 맞아. 나는 포켓몬 고할 때 그래봤다. 아, 포켓몬. 진짜 한때 진짜. 한때 나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진짜. 진짜 없었어 장난. 야, 안 한 지 오래됐지. 아 근데 진짜 요즘 생각을 키울 수 있어. 어떻게? 키울 수 있어. 뭐? 작은 거? 작은 거. 야 여우. 여우? 여우 귀엽지. 여우 장난 아니야. 약간 좀 애교 많고. 여우가 뭐야? 팍스. 아 팍스. 키울 수 있어? 여우 키울던데? 키우는 사람도 있고 보니까. 그렇지, 키우는 사람도 있지. 근데 아, 진짜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 루비 있잖아, 루비. 진짜 여러분들도 맞아. 건강해요. 맞아요. 홈 트레이닝. 물도 많이 마시고 저희처럼 이렇게 스무디킹도 많이. 맞아. 적당히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물도 적당히. 햄 세네타이저 쓰고. 맞아. 그리고 딱 소독약 하고 밖에 나가면. 오케이. 그러면. 슬슬 인사 그럴까요? 아 진짜 너무 아쉽다. 여러분들 아쉽죠? 잔이 춤 보고 갈까요? 다음 기회에 아직 좀 연습해야 돼. 응? 아직 좀 연습해야 돼. 안 돼. 지금 이걸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되게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을 거잖아. 아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니면 진짜 보기만 한 사람들은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 뭐 하는 거지? 딱 들어오자마자 아 이거 뭐야? 태용이 비누 봐요. 잠깐 나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 지금. 아니 근데 이걸 뭔가 계기로 운동은 별로 안 힘들고 시간도 적게 걸리는구나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 금방 가요 시간. 맞아. 진짜. 우리는 진짜 금방 갔어. 보는 사람은 솔직히 모르겠어. 갈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다 같이 하니까 더 시간 빨리 갔어. 처음에 하트 안 눌러도 돼요. 따라해 주세요. 하트 얼마 갔을까? 우와! 이 4종 갔어, 4종. 와,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오케이,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알짜게 보내요.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 조심하고 뭐 있으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그죠? 뭐 먹지? 고민된다. 하루 알차게 보내려면 맛있는 거 그쵸, 먹어야죠. 맛있는 거 먹고 게임하고. 저번에 안 먹고 다니니까 그 숙소에서 이러고 있었거든. 그래 혜찬이가 밥 해줬었어. 아 진짜? 진짜. 야 혜찬이도 엄청 시켜야 돼. 얘도 봤었어. 내가 진짜 얼마나 힘이 없었냐면은 우리 방 들어오자마자 혜찬이 침대에서 잘 뻔했었어. 아 진짜? 혜찬이 뭐 형 혜찬이 나 빨리 보내려고 뭐 먹어요? 물어보더라고. 뭐 했어? 진짜 이거 맞아. 그리고 진짜 웃겼던 게 내가 이렇게 밥을 먹는데 옆에서 문이 쓱 닫히더라고. 혜찬이가 그런 거 잘하고. 혜찬이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하다가 혜찬이 어디 갔어? 근데 뭔가 너무 좋았어. 근데 행복했어. 아니 냄새 장난 아니었어. 진짜 혜찬이가 요리를 잘해. 아니 요즘 애들이 요리를 아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애들의 취미의 그 레벨이 진짜 올라갔어. 아, 내가 봤을 때 진짜 많이 올라갔어. 도영이도 그렇고 저번에. 어, 도영이 뭐해 요즘? 도영이? 무슨 춤 춤이 있어? 네. 도영이 요즘 요리 많이 하고. 걔 걔는 근데 취미가 드라마 보기. 드라마 보기 말 이렇게 방에서 하는 거랑 산책하는 거. 산책 가는 거랑 그런 거. 도영이 요즘 안 봤어? 어, 도영이 그 최고의 자세를 찾았어. 드라마 보기. 맞아 맞아. 요즘 그거 얘기 많이 해. 그래서 안 움직이잖아. 안 움직여. 아니 아니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바꿔줘야 돼. 이렇게 바꿔줘야 돼. 아니 화장실 물 그러니까 마시는 원, 원, 투 둘이 자세 다 자세가 다 있어. 맞아. 아 진짜 나는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짐 정리할 거야. 오늘? 청소할 거야. 청소? 근데 태호 마인드 되게 졸리가 잘 되던데 아닌가? 오늘 오늘 되게 오늘 들어가서 들어와 보고 좀 다시 한번 구경했어 제대로. 나와가지고 태영아 박물관 같아. 갑자기 끊었어. 그림도 그리고 너무 많아. 나도 혼자 만지면 그렇게 뭔가 좀 그렇게 꾸미고 싶은데. 잘 끊었어. 내 방? 내 방에서 같이 살자. 이게 진짜 왜? 난 되게 외로워. 그게 있어. 그게 어. 뭐야? 이게 박스가 하나씩 있잖아. 어. 근데 그거를 잘 활용을 잘했어. 이게 원래 책꽂이 거기가 책방이었나 봐. 근데 책꽂인데 이게 안 없어진대. 그래서 내가 나 잘 때도 침대 옆에 구멍이 막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잘 때 점점 들어가. 이게 들어가 막 그러고 허리가 아파. 근데 나중에 진짜 놀러 와. 진짜? 어. 휴게 같은 거. 놀러 오래. 놀러 와. 침대 가지고 와. 침대. 침대. 그리고 컴퓨터. 슬리퍼블. 슬리퍼블. 만약 나 혼자 있으면은 진짜 거짓말이야. 하루 동안 한 마디도 안 할 수도 있어.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 진짜로. 완전 터지지 저기. 어. 게임 전쟁. 아니 이게 은근히 혼자 있다 보면은 말 안 한다니까? 그렇지. 어. 맞아. 가끔씩 말 한마디 했는데 와 나 방금 오늘 처음으로 말한 거. 그니까 생각해. 나 세계를 갈 수 있어. 여기 사이 안 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진짜 편한 거야 그냥. 아니 그리고 나 혼자 있다가도 아, 내 목소리가 뭐였지? 혼자서 아 이러고 잠깐 보이스 체크, 보이스 체크. 아, 오케이, 아직 돼. 네, 기다려. 형 볼 끌게요. 형 볼 것도 돼요? 아직 좀 기다려. 아니 근데 진짜 그리고 또 요즘에 뭐 하냐면은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 거 같아. 아, 나도. 진짜 또 안 해봤던 미개척 지역을 아 또 했어? 발견했어? 요즘 핫플레이스 있어? 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배달업계의 나폴레옹이지. 아. 아, 요즘에 나는 진짜 그 뭐냐 어제 문어치킨 먹었어. 문어치킨? 아. 어제 문어치킨 맛있겠다. 문어치킨 진짜 맛있어. 먹어본 적 있어? 있을 거야. 맛있겠다. 옛날에 태희 형이 사와가지고 요즘 난 딱 생맥 한 잔 정도가 좋더라고. 오? 생맥. 그래도 이제 마셔? 생맥 딱 한 잔. 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어. 아니면 한 번? 생맥 가면 선장님은 두 잔이지. 500cc 한 잔. 딱. 그 생맥은 두 잔인 이유. 협잔은 한 원차씨야. 와 이거 안 돼. 이러면 난 안 돼. 이러면 그 나의 치사량이 가까워져. 이게 마시고. 아 그거지. 잔이면은 머리 아파. 항상 잔이는 맥주 광고를 해야 돼. 진짜. 와 맥주 좋아. 와우 말. 잔이 와인은? 와인 맛이. 아 요즘 근데 요즘 안 마시네. 요즘 좀 안 마셔. 요즘 아예 못 사니까 요즘 그치. 아니 한때 애들이 진짜 쩔었었어. 난 깜짝 놀랐잖아. 아 그때 와인에 한 번 빠져가지고. 그래서 항상 오주에 갔었어. 어, 나는 안 먹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거의 이제 맞아. 매일. 아 왜냐면 그때는 처음에는 나는 너무 궁금한 거야. 와인을 왜 좋아해? 아 근데 이제 마신 거지. 근데 오케이 이건 이런 거 같아. 그다음에 또 다른 거 사고 이건 이런 거 같아. 아 근데 난 이쪽이 더 맛있. 이게 점점 생기면서 나는 이 지역에 맞아. 와인 이 지역 맞다. 약간 이거. 그래서 한때 자주 마실 때 자니가 딱 한 잔 컨대를 하기 전에 이 와인은 어디서 왔고 이런 와인이라서 이렇게 마셔야 돼. 약간 이런 걸 설명 듣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와인 그 가게 가서 옛날에 막 건반으로 이게 어디서 왔어? 왜 이런 이거 무슨 포도야? 이런 걸 맞잖아 이거 구멍 났어. 자니 오늘 바지 하나 사러 가자. 내가 바지 하나 사줄게. 열심히 했어요. 아 이게 열심히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바지 진짜 한 5년 됐나? 그치. 야 이거 그때 그거 아니야? 그 비싼 거. 연습생 때 산 거야. 그래서 아직도 입고 있어. 근데 이 바지가 편해. 원래 그런 거 있어. 나도 그 티. 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입던 티셔츠를 보라색깔. 근데 그 이번에 버렸어. 버렸어? 왜 버렸냐면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여기가 찢어져 있는 거야. 이게 막 진짜? 너무 많이 입어서 찢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고 아 이건 아무리 나라도 좀 그래도 그래다. 원래 물건에 그렇게 애착을 주면 안 되는 이유가 버리기가 어려워지잖아. 근데 그 옷은 버리기 조금 어려웠어. 맞아, 맞아. 나도 내 옷이 아닌데 지금 아쉬워. 사실 버리기 전에 한 두세 번의 고민을 했었어. 그런 거 있잖아. 이때쯤 돼서 아 버릴까? 아니 한 번 더 입자. 버릴까? 한 번 더 입자. 일단 간직할까? 맞아. 간직할까? 맞아, 맞아. 그런 것도 있어. 있어, 진짜. 의미 있는 거 있어. 나 연습했는데 입었던 거 거의 없어졌어. 이사하면서 버린 거 아니야? 다 버렸어. 그렇지. 다 버렸어. 잘 버려. 나 맞아. 그럴 때 미련이 없어. 바이바이. 근데 한바 그 옛날에 청바지 기억나? 아, 아직도 있어. 자기 만날 때마다 야 언제 버리냐고. 아 이거 찢어진 거? 아 찢어진 게 많아. 파란색 색깔이 원래 막 좀 진한 파란이었는데 청바지가 그 청바지는 이제 색깔이 빠지잖아. 근데 색깔이 너무 변하고 이 바지에 힘이 원래 있는데 그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유타. 내가 새로 사자. 그래서 이거 진짜 뭐냐면 내가 한국 오기 전에 아버지가 사줬던 거냐. 그것만 또 뭔가 아 뭔지 알겠다. 아 미안. 나 몰랐어. 원래 그렇게 돼. 미안해. 몰랐어. 아 원래 그런 거는 반반이야. 그래서 아 버려야 되는데 아 옷 하나하나가 진짜 스토리가 있어. 그러니까 스토리가 그런 건 진짜 힘들다니까. 맞아. 그냥 안 입더라도 맞아. 안 버리고 내가 그냥 사고 오케이. 근데 뭔가 누군가가 맞아. 근데 난 이제 가서 정리를 하면 그런 거 버릴라고. 그런 게 아직 난 쌓여서 다 버릴라. 맞아. 이사할 때 힘들어. 맞아. 이사할 때 힘들고 그리고 옷을 사더라도 그 옷을 안 입게 돼. 그러니까 원래 입던 것만 입게 돼. 맞아. 그러면 옷을 살 필요가 없어. 사실 옷 안 입어도 돼. 그래서 벗고 다녀야지 그냥. 그래서 요즘 나 운동하는 그 노력하고 있잖아. 새로운 거, 새로운 거. 아 맞아. 그게 중요해. 샀는데도 계속 입어도 안 입니까? 그게 참 신기해. 나 왜 그러지? 나도 그래. 그냥 사도 손이 안 가. 이게 뭔지라. 네. 한 번에 많이 사서. 그래? 하나 사야 돼. 옷을 살 때는 그런 거. 하나 사야 돼. 잔이가 그렇게 잘 사. 나는 그냥 가서 그 날 이거다. 나도 그래. 필인 되면 그냥 사고 겨울마다. 근데 자리가 하나를 딱 확실한 걸 하나 사고 그거 보고 있는 스타일이고. 이 바지도 진짜 오늘. 근데 그게 맞지. 맞지. 아무튼 우리끼리 얘기해 보는 거. 까먹었어.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 돼지스였어요. 오랜만이다 돼지스. 돼지스 오랜만이야. 우리 맞아. 여기 옥상에서 하고 그게 마지막이야? 그게 1년 되지 않았어? 1년 됐어. 거의 나 그때 내가 봤어. 터치 아니야? 터치 때였어. 터치 때. 아 1년 넘었지 않아? 1년 2년 됐네. 1년 됐지. 2년 됐네. 와 대박. 벌써 시간이 그렇게 간다고? 아 잠깐만 이것도 얘기를 다시 나눠봐야 돼. 아니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도대체 뭘 했던 거지? 달려왔지. 달렸어. 터치 끝나고 바로 2018 하고 거의 플래시였어. 플래시. 터치가 2분일 거야. 맞습니다. 맞아. 아니 그 와 2018인데 지금 2020이라고? 2020? 이거 2020. 와 벌써 2020이라니. 네. SM 여기서 내 여기가 제 연습실이잖아. 그렇지. 연습실 연습생 때 기억난다. 여기 달랐지. 맞아. 원래 여기 포스터도 크게 있어야 돼. 여기 포스터 있고 여기가 부대 있고 거기 통실 있고 여기서 비행기 평가회 있었고 너무 무서워. 그래서 무서운 여기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
스트레스. 우리 때 그 무서운 것도 있었잖아. 컵 이렇게 탁 이것도 있었잖아. 얘기했나 우리 그거? 귀신? 몰라. 여기 귀신이 있어요. 여기 귀신이 있어요. 그런 있어. 소리 있었지. 여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 우리 선배님들도 귀신을 봤다고 하면은 다 여기 이 장소예요. 이 그 심지어 춤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여기서 봤다고. 아 맞아 그랬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가위도 제일 많이 돌리고. 아 진짜? 아 그치 여기서 잘 때. 여기서 잘 때. 연습생 때는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몰래 숨어서 잤었어야 됐어. 그래가지고 나는 항상 이렇게 문을 딱 열면은 이 뒤쪽에 존이 있단 말이야. 딱 안 보이는 존. 그리고 이렇게 거울이 있었어 보컬룸에 항상. 누나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고 간단 말이야. 항상 이렇게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딱 이렇게 봤을 때 딱 안 걸리는 존이 딱 있어. 아, 그럼 나 여기서 있지. 근데 태현이 신기하게 새벽 12시부터 에너지 맞아. 올라와가지고 그 아침까지 하고 그 새벽 연습하고 낮에는 태현이는 진짜 새벽에 잘 새벽에 장난이었어. 새벽에 딱 불 켜놓고 그치? 맞아 1층 거기 맞아 와 그때 너 진짜 열정이었는데 나는 항상 가끔씩 생각하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끔 뭐 지금도 약간 그럴 때가 있지만 사실상 옛날에 진짜 우리 초창기 때가 빵집으로 갔잖아. 그 아침 연습 새벽까지 하고 아 맞아 빵집이 열 맞아 저쪽 빵집이 막 김치찌개도 먹으러 가자. 맞아 저쪽 빵집이 아침 7시 열고 아침 7시쯤 열고 막 되게 일찍 닫아. 근데 우리가 끝나가지고 거기 가서 가면은 하루 지난 빵 싸게 빵 싸게 맞아 싸게 반값 세일해서 우리 줬단 말이야. 그래서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진짜 많이 사와 그랬었는데 저기 그 커피 그 모카빵 진짜 맛있어. 먹어 먹어 맞아 모카빵이 맛있었어. 항상 많이 챙겨오는 멤버가 항상 있었어. 그러자 우리 배고프면 항상 그 멤버를 찾아갔어. 맞아 그 멤버가 걸리는 거야. 그 멤버가 아 진짜 아 이렇게 추억 얘기하면 진짜 재밌다. 아 진짜 이 장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 우리의 그 진짜 10대 막 후반 20대 초반 약간 맞아. 여기서 살았지. 여기서 살았어 진짜. 네, 그냥 그렇답니다. 그럼 연습생회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는 어디야? 장소? 진짜 딱 한 군데. 여기지. 여기? 아니 여기. 나도 여기. 너 여기? 어. 좀어 여기야. 나는 저기 참전 복도. 왜냐면은 방이 없잖아. 그렇지. 그 연습생들이 자기 이름을 적어놓으면은 나는 방에 들어가면 안 여기 돼. 여기 말고 다른데? 근데 나는 항상 늦게 와가지고 방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복도에서 제일 연습을 많이 했던 거 같아. 아침에. 거기 계단. 그래서 맨날 거기서 노래 부르고. 왠지 거기서 노래하면 1층부터 8층까지 많이. 근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은 왠지 내가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 맞아. 하울링이 되게. 그래서 거기서 노래하지 말라고 했었어. 잘하게 되니까. 맞아. 그런 거 있었어. 거기 착각하지 마. 착각하지 말라고. 했었던 것 같아. 거기랑 여기가 검사진 때는 저기서 계속 했었지. 그치. 와 여기 막 머리 막 늦어가지고 겨울에 머리 못 말리고 막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달려가면 막 머리 얼어있고 막 그랬었는데 수수 옛날에 바로 옆에 있었지. 아, 맞아. 그 아파트 기억나? 아 너는 아파트에 안 있어. 아파트 나랑 그치 나랑 너였지. 그치 맞아 거기 아파트도 좋아. 그 아파트 엄청 좋았어. 그거 진짜 귀신 나올 것 같아 그 아파트. 좋았어. 근데 귀신 나올 것 같았어. 아 진짜 내 나는 그리고 뭔가 그때 추억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 루키즈 때도 많지. 진짜 많이 울어서 추억을 진짜 우리 이렇게 하는 거 같이 했지. 우리 다 나라도 다른데 같은 이런 추억을 갖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지. 데스티니 독도. 이거 운명이지 어떻게 보면. 데치도 말도 안 돼. That's destiny. That's destiny. 태형이 요즘 영어 잘해요. That's 알아요? destiny. 태형 영어 잘해? 장난 아니거든. 아니 오늘 나도 해야 되는데. 아니 진짜 잘해. 그냥
해. 맞아. 그냥 영어를 해 이제. 영어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영어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그냥 하는 사람. 어, 진짜. 그게 중요하지. 진짜. 나는 그래머 신경 쓰지 않아요. 아 근데 다 맞아. 맞아 진짜. Really. Really. 와 근데 지금 영어 중국어 공부 막 이런 것도 많이 하는 것도 좋겠다. 어. 너도 다시 시작해봐 중국어 이런 것도. 어 언어 언어 어. 해야지. 너는 진짜 너는 중국어 진짜 좀만 더 하면 내가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저거 아이디 딸 때 네가 다 해줘. 지금 누가 해? 지금 얘가 하긴 하지만 이제 완벽하게 얘기를 하지. 진짜 완벽하게 성적까지 막 진짜 한 6개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도 진짜? 나도 했었어. 어 나도 좀 했었어 그때 당시에. 너도 어느 줄 알아? 할 줄 알아. 자기 소개 해주세요. 大家好，我是犹太. 谢谢. 나 세 개밖에 몰라. 뭐? 니하오 니만. 我是 타롱 공스 빠짜이. 다 먹었어가 뭐지? 我吃了。 너 뭐 먹고 싶은데? 你要吃什么？你要吃什么？야 진짜 했었어요 좀. 你要吃什么？你吃什么？你吃什么？你吃什么？ 너 뭐야 아니야? 뭐야 맞아. 你吃什么？ 우리가 그 장난으로 했었어. 어이 뭐야? 이치 이거는 미끼. 그 말하다 맞지? 쇼? 쇼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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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 그러니까 네, 원래 언어는 그런 게 맞아. 계속 속박해요. 그런 게 일단 맞아. 어디서는 시작해야 되니까. 맞아요. 일단 편하게 시작하는 게 좋죠. 여러분들도 모든 일이든 편하게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그 마무리, 그 마무리. 그러면요, 지금까지 돼지셨습니다. 바이바이. 야, 타이밍 완벽했다는데. 바이바이. 내일도 기대해주세요. 바이바이.